벌써 128강전에서 지난 대회 우승자 산체스 선수도 탈락을 했고요. 그리고 첫 승하면서 주목을 받았던 이충복 선수도 지금 빨리 떨어져 버렸고. 네, 그렇습니다. 야, 이게 참 기량을 매 대회 꾸준히 유지한다라는 게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PBA 투어가 그만큼 이제 평준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예. 선수들도 이제 기량 향상이 어느 정도 이제 비슷해지고 있는 모습이죠. 김영원 선수의 성공으로 1세트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앞돌리기 포쿠션으로 노리는 게 가장 현명한 네. 큰 기술을 요하지 않고 정석대로 스타트를 네. 한 거죠. 그렇죠. 두께와 뭐 회전량은 거의 사용하지 않으면서 지금 딱 맞춰내는 시도인데 아 김영원 선수 뭐 너무나 정확하게 맞춰냈네요. 네. 앞돌리기 포쿠션 이후에 다음 공 배치까지 연결이 된 예, 뒤돌리기 네. 잘 들어갔어요. 우선 출발은 아주 깔끔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영원 선수의 경기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면 상대 선수를 크게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플레이를 지금 잘해주고 있거든요. 옆돌리기까지 성공하면서 3연속 득점 3대0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일단 포지션 플레이가 잘 이어지고 있는 네.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뭐 10대 나이 그리고 아직도 사실 이 경험을 쌓기에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예. 참 김영원 선수 일찌감치부터 좋은 모습이고 이제 앞으로가 어떻게 이제 김영원 선수가 또 변모할지도 이제 당국에서 이렇게 계속 바라보는 모습이 또 굉장히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 모습입니다. 예, 뒷각까지 한번 노려봤는데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들어갔더라면 이제 대량 득점까지 연결될 수 있는 샷이었는데요. 네. 우선 선택을 빠르게 하는 모습도 지금 상당히 괜찮은 또 출발을 보여주는 이제 모습과 지금 연결이 잘 됐고요. 예. 다음은 신대권 선수의 첫 번째 스트로크입니다. 네. 신대권 선수도 차분함이 사실 굉장히 주 무기인 선수 중에 한 명인데 네. 아, 첫 번째 공격 섬세한 두께 네. 컨트롤 성공이 됐습니다. 당장 단으로 가장 뭐 짧은 길을 선택을 하고 그렇죠. 지금 같은 더블 쿠션에서는 또 정확함이 필요한 진짜 공략이었는데 깔끔한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얇은 두께 대회전이네요. 저 하얀 공의 움직임을 확실하게 제어를 해줬고요. 네. 대회전 들어갔어요. 너무 구석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렇죠. 득점으로 연결이 잘 됐네요. 지금 같은 시도를 하다 보면 사실 전체적인 각도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예. 신대건 선수 얇은 두께에서 회전량 전달을 잘해준 뭐 득점을 만들어내는 모습은 신대건 선수도 상당히 컨디션이 좋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2대 3 한 점 차. 아, 참 어려운 배치인데. 횡단이죠. 아, 조금 내려가는 각이 살짝 부족했네요. 지금처럼 넓은 각에서 각을 좁혀내는 횡단은 득점 확률이 아주 적어요. 예. 네. 강한 힘을 사용하면서 시도를 해본 신대권 선수인데 뭐 스타트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김영원 선수의 두 번째 이닝. 아, 멀리 있는 공 얇은 두께 처리해주고. 아, 좋아요. 네, 아주 깔끔하게 또 뒤돌리기 하나 성공을 하네요. 네. 참 김영원 선수 플레이 보면 나이답지 않게 너무 차분한 것 같아요. 사실 김영원 선수 나이에서는 지금 이렇게 큰 무대를 뛰는 것만으로도 사실 이렇게 멘탈 정리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참
김영훈 선수 침착함도 있고 자신의 플레이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 또한 뭐 대단합니다. 원뱅크죠. 예. 네, 살짝 길게 지나가네요. 자, 오늘 뭐 경기 초반 신대건 선수 얘기를 조금 저희가 많이 했었는데 신대건 선수도 사실 김영원 선수 나이 때 벌써 이제 선수들과 겨룰 정도의 실력을 갖췄던 어떻게 보면 원조 연건 중에 또 한 명이죠. 예. 그만큼 또 대단한 신대건 선수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는 이제 그 당시에 뭐 전성기 때 기량은 잘 나오고 있진 않지만 또 절대로 쉬운 상대가 아니에요. 이제 김영원 선수도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면서 오늘 경기 펼쳐줘야 되겠습니다. 예. 신대건 차분하게 한 점을 다시 따라붙었습니다. 3-4. 그만큼 뭐 기본기가 탄탄한 신대건 선수고 역시 오늘 뭐 초반부터 놓치지 않는 모습 네, 계속 이어주고 있네요. 네, 두꺼운 두께였죠. 옆돌리기. 자, 힘이 빠지면서 올라오는 득점이 오우, 됐습니다. 예, 됐네요. 네. 4-4 동점. 신대건 선수의 또 뭐 큰 장점이라고 표현을 하면 정말 상대 선수가 누구든지 간에 신대건 선수도 자신의 플레이를 꼭 하는 선수예요. 그만큼 뭐 경력, 침착함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갖춘 네. 아, 직접 시도했네요. 예. 이 샷이 또 들어가면서 5-4 역전에 성공합니다. 신대건. 네, 짧고 빠른 스트로크로 자, 하단 당점보다는 쿠션의 반동을 이용한 네, 꺾어치는 뒤돌리기였습니다. 이번에는 옆돌리기로 예. 이제 대회전을 크게 돌리죠. 네, 일목적 컨트롤 잘 돼 보이고 뭐 키스 전혀 문제 없고요. 네, 이렇게 진행하면 뭐 확실한 득점으로 연결이 되죠. 예. 4득점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6-4. 원뱅크 넣어치기. 아, 너무 깊숙한 출발이 되면서 그렇죠. 파랑공 아래쪽으로 빠져나갔는데 좀 더 회전량이 전달이 잘 돼야 되는 지금 원뱅크였습니다. 예. 우선 얇게 들어간 게 제 득점이 안 되는 원인이 됐고요. 김영원 선수도 지금 옆돌리기 보고 있어요. 네, 확실하게 짧은 쪽으로 시도한 옆돌리기. 네, 역시나 뭐 김영원 선수 최근 뭐 이 경기력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 평상시 제가 볼 때는 뭐 당구만 계속해서 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럼 평상시에 또 연습들이 이렇게 바로 실전에서 연결이 되는 투뱅크. 야, 아, 좋네요. 예, 곧바로 리드를 잡습니다. 7-6 역전. 역전에 역전이 나왔어요. 네. 뭐 두 선수가 공타 없이 완벽하게 지금 초반부터 계속해서 치고 있는 모습이고. 예. 아, 이번에도 짧은 각이 완벽한 너무 좋아요. 지금 뭐 파란 공의 위치도 원했던 지점으로 잘 갖다 놓는 김영원 선수. 확실히 뭐 경기력이 살아 있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또 지금 타이밍적으로 추석 기간이기 때문에 일가 친척 뭐 가족들의 집중도가 굉장히 좀 많은 타이밍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지난 시즌에는 사실 이 또 명절 대회가 한 차례 쉬긴 했었는데 예.
또 이번 시즌부터 다시 또 부활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아, 뭐 계속해서 연속 득점을 정말 잘 쌓아주고 있는 김영훈 선수. 점수차를 계속해서 벌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짧게 만들어내는 각이 쉬워 보이는 위치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두께와 당점 사용이 너무나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 그리고 원뱅크로. 아. 아, 이게 들어갔으면 확실하게 더 우위를 좀 점할 수 있었는데요. 전혀 뭐 신대건 선수에게 밀리지 않는 지금 김영원 선수의 공격력이 1세트부터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신대건 선수도 자, 어디까지 이 집중력이 이어질지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죠. 네. 하얀 공 컨트롤을 얇은 두께로. 회전 살아있어요. 옆 돌리기 갔어요. 네. 다시 한 점 따라붙고 있습니다. 어우, 지금 공타가 전혀 없는 공방이 계속되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얇은 두께에서 많은 회전량으로 끌어주는 옆돌리기였잖아요. 예. 마지막에 이제 회전이 다 풀어지면서 아래쪽 빠질 수도 있는 공간이 있었지만 자, 살짝 맞는 득점 연결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노란 공 자, 시간이... 좀 얇게 예. 공략을 했는데 네. 저 일목적구가 가까이 있는 상황에서 저 지금 같은 두께 공략이 좀 불편해요. 네. 그러면서 신경이 좀 쓰이는 듯한 그런데도... 시간이 소요가 됐는데 득점으로 다행히 연결이 잘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신대건 선수도 지금 심상치 않은 플레이가 나오고 있는데 예, 지금 몰입감이 굉장히 좋아요. 네, 오늘 경기고 초반부터 한 점차 너무나 팽팽한데요. 예. 자, 이번에는 직접 노린 공. 예, 옆 돌리기 이번에도 들어갔습니다. 두 선수가 오늘 초반부터 포지션 플레이가 너무 잘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도 쉽지 않은 두께 공략에서 각도를 맞춰냈고요. 지금 하얀 공 왼쪽을 노리는 대회전을 시도합니다. 네, 뭐 또 짧은 각이 오 힘이 좀 센가요? 아, 네. 뒤에 각이 있었어요. 네. 역전의 재역전. 지금 뭐 일곱 쿠션으로 딱 맞춰내는 예. 대회전이었는데 마지막에 좀 강해서 올라오는 각이 커지지 않았을까 보여졌지만 알맞게 떨어졌네요. 아, 신대권 좋은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 여기에 또 세워치는 공까지 들어가요. 오, 네, 좋습니다. 하이런으로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김영원이 다섯 점을 때려 넣자마자 바로 지금 대갚아줬어요. 뭔가 신대건 선수의 이런 존재감을 딱 보여줄 수 있는 지금 오늘 경기가 초반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예, 11-9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또 어려운 배치인데 지금 뭐 공의 움직임으로 봐서는 옆 돌리기를 크게 돌린 네. 회전량을 뺀 상태에서 아주 길게 만들어내는 시도를 한 걸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비슷하게 진행이 되긴 했지만 예. 저 투 쿠션 이후에 내공이 휘어지는 각이 약간 부족했어요. 신대권 선수다운 또 선택이었고 김영원 선수 지금 받은 배치로 봐서는 저 좀 풀어내기 어려워 보이는 배치가 또 주어졌는데요. 아, 오. 두께가 살짝 얇게 맞으면서 네,
원했던 지점으로 내공이 또 이동을 하지 못했죠. 이렇게 되면 오늘 첫 공타가 나왔습니다. 네. 이제 뭐 정면에 가까운 두께를 맞춰서 그대로 밀어주는, 네. 다시 되돌아오는 바운드 형태의 시도였는데, 아, 모양이 나오질 않았어요. 예. 굉장히 창의적인 공격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처음으로 공타가 나오고, 자, 길게 세워친 공인데, 이번 지금 진행은, 네, 힘도 살짝 부족해 보이고요. 아, 여기서 신대건 선수도, 공타가 나오네요. 그렇죠. 사실 맞춰내기는 쉽지 않은 형태의 또 공이기도 했지만, 지금 샷이 잘 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김영훈 선수에게 또 좋은 기회를 주고 말았네요. 역돌리기. 네, 다시 놓치지 않아요. 따라붙습니다. 10대 11, 한점 차. 기회가 오면 뭐 여지없이 맞춰내고 있는 지금 김영원 선수고. 아, 벌써 김영원 선수의 우승을 염원하시는 당구 팬들, 네, 응원을 하고 계시네요. 예. 횡단인데 횡단. 좀 내려가는 각이 좀 컸고요. 아, 아. 지금 이 상태에서 득점이 된다고 하면 약간 행운이 따라주는 득점인데, 네, 장장 이후에 이제 당쿠션을 맞고 내려오는 내려가는 각이 좀 크게 만들어지면서 간혹 나오기도 하는 또 행운의 득점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신대권은 뱅크샷으로 맞받아치는데요. 지금 넣어치기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습니다. 예. 한 쿠션이 모자랐어요. 좀 얇게 맞으면서, 아. 그렇죠. 바로 지금 단이 맞지 않고 예. 장으로 내려가는. 마지막에는 공이 맞긴 했지만 이제 회전량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투 쿠션 진행이었기 때문에, 아, 신대건 선수가 좀 놓치는 모습에서는 좀 아쉬운 장면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네요. 짧은 각. 아, 네. 11대 12 동점. 참 지금 같은 공략하는 장면에서는 확실히 이제 당구공의 움직임을 이해를 하면서 시도하는 모습. 평상시에 연습량도 충분하지 않으면 사실 각도 맞춰내기가 조금씩 불편하거든요. 아, 지금 뭐 야. 너무나 뭐 쉽게 쉽게 풀어내고 있는 김영호 선수. 지금 뭐 왼손을 사용을 했는데도 전혀 어색함이 없는. 네. 예. 저도 순간, 너무 김영호 선수가, 네, 스무스해가지고. 왼손잡이가 아니었는데, 네. 예.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다시 리드를 잡은 김영호 대회전인데요. 네. 야. 어떻게 보면 지금 초반 이런 팽팽한 흐름 속에서 1세트를 가져오는 선수가 오늘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렇죠. 아, 김영원 선수가 조금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키스 잘 자, 빠졌어요. 뀌어치기. 오, 야. 지금 득점이 안 됐네요. 예, 네. 저 틈으로 딱 빠져버렸습니다. 아, 김영훈 선수 공격으로 봐서는 딱 직접 쓰리 쿠션으로 시도를 한것 같은데. 예. 저 아래쪽에 공간이 조금 있었죠.
다시 공격권을 신대권에게. 자, 뒤돌리기로 갑니다. 네, 스핀볼이고. 아, 자, 무리 없이 맞춰준 신대권 선수. 예, 다시 한 점차. 아, 1세트 정말 팽팽하고요. 누가 우세하다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정말 타이트한 1세트 경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지금 수준 높은 경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오늘 어느 선수가 이길지 전혀 예측이 안 되는 두 선수의 모습이고 신대권 선수도 지금 연결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뒤돌리기 네. 또 들어갔어요. 13대 13. 앞선 김영원 선수의 뭐 연속 득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놓쳤던 그 빗겨치기 지금 그 형태가 어떻게 보면 신대권 선수에게 이렇게 딱 기회로 넘어왔고 신대권 선수는 지금 마무리까지 어떻게든지 그렇죠. 확실하게 지어주는 지금 모습을 연결을 또 해줘야 되겠습니다. 세트포인트 신대권. 지금도 코너를 바짝 돌려내면서 직접 네. 짧은 각 잘 만들어냈네요. 지금 파란 공의 위치가 코너에서 살짝 벗어나 있긴 하지만 네, 신대권 선수 아. 오 여기에서 대회전으로 그것도 앞돌리기인데 자 자, 오, 득점이 방향 괜찮아요. 됐어요. 오, 네. 아. 이 팽팽한 첫 세트의 승리자는 신대곤이었습니다. 아, 마지막 선택은 저는 뭐 길게 빗겨내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 봤는데요. 아, 신대곤 선수는 앞돌리기 형태예요. 예. 지금 이렇게 파란 공 바로 옆으로 또 진행을 시키면서 끝까지 좀 내공이 뻗어줘야 되는 득점이 필요했는데 살짝 움직였습니다. 네. 끝까지 시선을 떼지 않고 지켜봤던 신대권의 모습. 결론적으로 신대권 선수의 또 이 마지막 선택은 득점이 안 되면 어느 정도 수비도 하겠다는 의도였거든요. 네. 역시나 뭐 베테랑다운 선택을 했고 멋지게 1세트 마무리를 했네요. 세트 스코어 1대 0으로 신대권이 앞서가면서 경기 시작됐습니다. 잠시 후 2세트 경기 이어집니다.